문재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 중입니다. 자, 이게 댓글이 잘 보여야 할 텐데, 여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시는 분 있으면. 잘 들리는지? 아이지 영하님께서. 네, 뷰티님. 네. 반갑습니다. NSJSM. 아하. 공고공사님. 안녕하세요. 목동 파워 처치. 네. 능력교회인가요? 연화 페페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해야 되나요, 우리 이제? 우리 사실 지금 테스트 방송 중이거든요. 5분 전이긴 합니다만. 네.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은 또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혹시 여기 책도 보이나요? 뻔히 보이는데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거기서 잘 보이는지. 네. 네. 화이트님. 네. 네. CDC51님 조인하셨고요. 네. 진로? 진로, 진로. 예. 진로 569님. 네, 손원들님. 네. 예. 롤, 반갑습니다. I love. 네, 롤. J giving love. 예, J giving love. 샬롬 하셨습니다. 예, 샬롬. 네, 반갑습니다. 샬롬. 예, 저희가 지금 8시 52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상태를 좀 확인하려고, 틀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영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 너무. 네. 그냥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불렀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어제 그 코멘트 때문에 좀 웃으셨대요. 왜요? 네, 7호를 75세시냐고. 왜냐면 계속 7474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7474. 네. 어르신을 위한 방송. 네, 1974겠죠. 네. 7월 5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JRY5555님을. 55세?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디만 해도 네.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3호를 쓰는데 사실 제 생일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근데 3호라 그래야겠다. 35세라 그래야겠다. 아, 숫자로 3호, 3호. 광리방님? 광리방? 이게 뭐야? 광리배. 어? 어? 박광리님. 어? 어디요? 뭐, 사진도. 어? 방금 이거 켜셨잖아요. 아, 내가 들어왔죠? 아쉽네. 정말요. 죄송합니다. 인스타 쫓잖아. 접니다. 예. 본인이 지금 로그인 하시고. 아, 제가 깜짝 놀라셨어요. 내 이름이랑 똑같은 사람이 심지어는 신슈가리? 신슈가리님. 동명이인이라고. 인스타가 있으셨군요. 있습니다. 예. 우리 친구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친구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네 형이다. 친구가 되려 하느냐? 아, 예. 아는 척 안 하는 걸로? 예. 명희님. 네. JRY55. 고고고고. 네. 자, 오늘. 네, 안녕하세요. 고민타파 방송 또 할 텐데. 네. 인데인. 오늘 좋은 만남을 하고 오셨나봐요? 저요? 자백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네. 기다리게 하고. 아, 예, 예.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뭐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오사님. 고제를 말씀해주셨는데. 네. 조일로이 김님. 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임대인 방송이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궁금증? 저희가 다 세 명이 머리를 모은다고 해서 답이 내려주는 게 아닌가 좋은 답들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저께 밤에 누워서 생각했는데. 네. 아,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뭐 대놓고 막 기도하진 않지만 읽으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네.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극땡 방송인가요? 기도 네. 극땡 네. 방송 읽으면서 기도하는 네. 마음에 담은 건 어느 순간도 생각나지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도 있겠네요.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레인비님 아우 저 레인은 비죠. 예. 네. 어제랑 다른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아우 비유 네. 인스타 아이디는 좀 어려워요. 그러게요. 아, 여기 94세 나왔습니다. 86세 들어오셨고요. 86세에서 94세까지. 여기 414세가 있습니다. 414세님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님, 86. 네. 네, 고은님. 어휴, 86세인데 고우시네요. 네. 보여요? 네. 아, 여기 사진 있습니다. 아. 86년에서 94년 사이에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86년 9월 사이에. 아닙니다. 님 과 앤드. 아, 같은 분이 아니죠. 예. 네. 아, 그렇군요. 아, 예. 오, 인스타 처음 하시는 분이 너무 잘 아시는데요. 네임도 모르는데. 네임 모르고 깜짝 놀랐는데요.
MSYJ.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얘기를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좀 5분 있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직도 시간 남았어요? 아니요 이제 뭐 한 뭐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남았습니다. 저희 9시 정각에 시작하는데요 테스트 하려고 좀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죠?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소리 네 예, 네. 고민 타파 방송이라고 되어 있어서 인데인 TV 인데인 TV 네 두 가지가 서로 연결고리는 없죠? 있죠. 아, 있나요?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늘 고민이고, 절망하든 돌파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네. 방송을 통해서 돌파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분입니다. 왜 좀 알아주는 것만 해도 위험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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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리 애기 키우시는 분.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지 드래곤 팬분 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GD 윌컴 팬. 절대 없어.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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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아 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도 오셨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GD will come back. 네. 아, 그렇구나. 소피아님, 예. 역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네. GD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아, 알죠. 아시죠? 예, 그 SA님. SA님. 예, 네, SA님. 예,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네. 아시죠? 아시죠? 예. 유시원하고도 좀 닮았고요. 우리 또 지드래곤님하고 좀 닮았고요. 인데인 책 너무 좋아서 선물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오. 저도 이 세미나 때문에 요새 막 정독하고 있는데 네. 아, 누가 썼는지 잘 좋더라고요. 감동이 있었어요. 아, 제가 여기 다시 보니까 처음 보니까 책도 좋은데 처음 보니까 아니, 처음 보니까 아니에요. 처음 보니까 책도 좋은데 이 교재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특히 3권? 특히 3권. 1, 2권은 안 봤습니다. 3권을 봤는데 진영훈 목사님 아, 3권? 아, 이 책입니다. 탁월해요. 네. 네. 인데인 삼바쿡이 네, 저희가 이 책이 양육교재가 3권인데 첫 번째는 마이 스토리 그래가지고 개인의 이야기 네, 이분이 쓰셨죠? 예, 2권은 히즈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3권은 이제 우리들의 아우스토리. 이야기, 아웃스토리 이렇게 네. 3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MSY님 안녕하세요. 예, MSY. 주사랑님 반갑습니다. Again 에덴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름이 네. 정말 좋네요. 네. Again 에덴은 오늘 처음 예. 된 것 같아요. 저희 요셉 지저스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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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트 30, 오 이건 몇, 나이가? 아이 321만 성경에서보다 더 많이 사셨네요. 네, 유튜브 네. 전도사님한테 선물했더니 좋다고 해요. 아 그렇죠. 저희가 사실 좀 쉽게 썼잖아요. 네, 그쵸? 네. 의도적으로. 네. 맞습니까? 아니 그럼요. 상당히 네. 노력한 거죠. 아니면 너무 얄팍하셨어. 지식이 얄팍. 네, 중요한 건 우리 실천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나의 이야기는 내 인생 글쓰기를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쓰면서 하는데 되게 상처 치유가 되고 그 기억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쓰는데 저도 되게 위로받았어요. 네. 아 사실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인스타 방송으로 짧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질문 나왔어요. 결혼하고 네. 싶은데 해야 할까요? 부모님도 안 믿고 결혼 상대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아 넌 크리스찬이신가요? 배우자가? 아니면 부모님만 넌 크리스찬이신가요? 배우자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아마 교제하시는 분의 부모님이 네. 교회를 안 나가시는 것 같은데 찾기 정말 어렵죠. 네. 거기다 신앙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부모님이신 거죠? 아 본인의 부모님? 네네. 오 제 건 안 되죠 근데 저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또 하나님이 또 섭리 가운데 주신 거니까 정명중님 네 정명부레싱님 반갑습니다. 유튜버. 예, 네. 멋지네요. 육강님. 육강. 예. 브룩파크. 예. 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고민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나요? 질문이나. 네. 예. 궁금증이나 또 고민이나 네. 하소연이나 기도 제목이나 모두 좋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어제는 우리도 뭐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죠. 여기 이제 댓글에 올라오신 분, 그분을 같이 이렇게 답을 나누면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들은 결혼이 제일 고민이긴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려워. 결혼은 다 했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어머나, 이런 아니 심각한 질문이 안 되고. 네, 이러세요. 아, 목사님,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했는데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따지고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헤어져야 하는 건 확실한 거고, 네. 그죠? 네. 이걸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본인이 괜찮으면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보면 얘기하세요. 그러게요, 이게 따지고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근데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눈물을 보이며 막 이렇게 싸우고 이랬을 때 본인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는 여자래요. 그 여자도 잘 알고 있고. 아, 정말. 아, 아는 여자는 아니고 그분이 이쪽을 알 수 있고.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정말 이건 화나는 경우죠. 따지고 헤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근데, 헤어져야 되는 건가요? 근데 좋게 헤어질 때도 저는 자존심 상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괜히 비굴하게 막 아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원리대로 내가 다투지 않으려고 그냥 심플하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지지 않으면서 괜히 막 슬퍼하고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따지는 게 낫죠. 너무. 아니 근데 이게 결혼한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참 이게 근데 본인을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혼하실 때도 예를 들어 남자가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여자가 어쩌면 피해자잖아요. 근데 이후에 지나고 나면 그 여자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암 투병하게 되고 맞아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2차 피해, 3차 피해가 또 피해자한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좀 연애든 결혼이든 자기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너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지 마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그 기도에 대한 기도 중에 어떤 거 올려줬고요. 결혼해서 기도해달라고. 네네. 전도 대상자 보고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전도 대상자인 친구가 하나님은 믿어야 기도를 들어주신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까요? 제가 옷을 다시 한번 이거 왜 더 이게 안 보일까? 예, 예. 예, 옷들이 하얀색이 섞여서요. 그렇구나. 아, 큰일 났네요. 검은색이 나오셨네. 그 목사님 검은색. 제가 배경으로 꺼내드릴까요? 블랙 스크린이 좀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들이 누구 그 빌지만 이름 없는 신에게 빌지만 네, 아테네. 그 말씀처럼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인대인이라고 하는 게 교회 밖에 있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기도하게 될 때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호의죠. 네, 미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어디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흔쾌히 너무 해달라 그러고 한국에서 왜 이러세요? 네. 네, 하면 또 너무 고마워하시고 맞아요. 기도해준다는 싫은 사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기도빨이 너무 잘 들어요.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간절히 하나님이 응원해 주셔서 우리 너무 익숙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됐어요. 우리끼리 뻘쭘하죠. 기도를 안 믿어. 그 여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오히려 욕만 먹었대요. 그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들끼리 싸우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우리 자매님을 보호하세요. 그냥. 그 잘못은 남자가 한 거지 남자한테 직접 못하고 여자들끼리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정말 뭔가 따지고 이렇게 혼을 내도 남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싸움에 휘말리면 너무 점점 비참해져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비자맨드님 조인하셨고요. 예. 은혜님. 울리알리 8011님. 비자맨드. 예. 또 기브땡스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 좋습니다. 아유, 아까 두 분 너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길. 정말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이렇게 좀 교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는 꼭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 근데, 그거는 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친구가 양다리 걸친 그분을 나버릴 때요, 시원하게 나버리셔도 돼요. 그쵸. 하나님이 더 좋은 분, 정말 맞는 분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힘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십니다. 근데 저기는 뭐가 불이 뜨는데 제 거에는 안 뜨죠. 여기가 아, 한 5초 정도 늦어요. 저도 많이 늦네. 직접 봐야,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좀 늦더라고요. Junior the Brighter 님. 어, 드디어 가수 나왔습니다. 아, 예. Brighter 님. Brighter 님. 네, 반갑습니다. 사람들에게. 네. 또 고민이나 예. 아까 전에 그 궁금하셨던 분이 웃는 네. 얼굴로 사인을 주셨네요. 네. 아,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눈물 흘리는 건 너무 아까워요.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아 조언 부탁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났대요. 그런 아픔은 사실 굉장히 아픔의 우선순위에서도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또 좋은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되면 좋겠네요. 네. 배신감, 상실감 그럼요. 이런 것들 정말 상처가 되죠. 근데 상처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주려고 나를 그걸 알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베르투스 90님, 예, 반갑습니다. 연습했나요? 왜 이렇게 잘 읽으세요? 1973, 1974. 어? 네, 반갑습니다. 1993년에서 94년까지 무슨 일이 있으셨나봐요. 74년에서? 예, 아마 빠른 74가 아니실까. 아, 네. 박광희야. 성님 참여했네요. 네. 참여 요청을 보내세요? 아니고. 아, 네, 저한테. 미닝 JP. 오, 시간이 좀 지났네요. 네, 네네.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바람필 걸 인정 안 해서 더 답답했거든요. 네. 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건 할 말이 많은데, 남자로서. 아, 네. 아 네. 좀 얘기해주세요. 주옥 같은 말. 길어집니다. 아, 네. 또 길어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나... 이런 건 길어져도 재밌는데. 예. 네. 인정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사람하고는 뭐 더 이상 엮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진흙밭이 될 겁니다. 예.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인생 TV 너무 재밌다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결혼하려고 했는데 구원파였고 천주교에 아... 애기를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근데 아, 이렇게 솔직하게 나눠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멋져요. 정말 근데 이 일을 당할 때는 너무 심각한 일이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정말 이 뭔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제 예전에 성도 중에 한 분이요. 장매님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그게 안 그래도 되는데 학교도 속이고 과도 속이고 뭐 자기 재산도 속이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발각이 돼. 근데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성교제 할 때는 상대방의 단점을 예.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이성교제 할 때 많이 싸우는 게 자녀들은 상대방의 장점이 잘 보이고 어른들은 단점이 잘 보이거든요. 그 자꾸 귀담아 들어야 돼요. 네, JJ 주아님 또 오셨습니다. 주아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예, 이런 아~ 예. 대단하세요. 예. 네. 훌륭하십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아, 자신이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그레이스 LSP님이 그러니까요. 이 인스타 사실 라이브는 간단하다고 답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네. 좀 사실 예. 그냥 뭐 신학적인 답보다는 저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은혜를 받고 뭐 예. 거울이요? 저 거울 아니에요, 목사님. 네. 네.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교리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개혁주의는 거듭남은 그 니고데모의 예가 가장 좋은 그 예인데
성령으로 난 것이거든요. 그럼 바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딱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제 구원판 같은 경우에는 너가 거듭난 시간과 날짜, 너가 구원받은 것, 깨달은 그런 날짜들까지 기억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그렇게 공감 받지 않고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그건 은혜로 된 것인데 정확하게 그 지점을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다만 그쵸? 열매가 조금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반이라고 성경공부를 할 때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경우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라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가 믿었다고 뭐 손바닥이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뭐 겉으로 봐서 하기는 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좋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단기간에 답이 되는 게 아니고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가니까 1mm라도 날마다 자라가는 그 믿음으로 네. 추구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김민정 목사님 솔직 사이다 고민 해결 조언 너무 위로가 되고 뭐 우리가 빠지까지 좀 그래서 뭔가 이게 틀에 박힌 조언이 아니라서 좋았다고요. 제사 문제 네 믿지 않는 남편과 한 사람도 믿지 않는 시대 시누이가 세 분이시고요. 제사도 지내시고 하는데 며느님 저에게 제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혹시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한국에서는 제사 문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분의 고민은 물려받는 거가 고민인 거예요. 더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가서 어머님이 하실 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겠지만 제 신앙의 신조상 이거를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뭐 음식이나 이런 건 도와드릴 수 있지만 내가 모셔서 이걸 주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간곡히 좀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잘못 조언하면 조금 네, 네 좀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요. 네. 또 상황과 또 가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한 가지 답이 없겠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가족이 다 안 믿으셨는데 이제 이 자매님만 믿으셨어요. 근데 매번 제사 가면 이제 일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때 속으로 늘 기도했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지금은 기도대로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뭐 기도가 네, 뭐 믿음으로 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쉽게 기도하면 됩니다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기도에 정말 능력이 네, 있다는 거예요. 네.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제사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 조언은 거의 대부분 조언하시는 것 같고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못해요. 이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지만 어쨌든 지혜롭게 기도하다. 그리고 추도예배로 변경되기를 저희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주셨는데요. 네. 거듭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JJ 주아님, 네. 서서히 내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 맞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였구나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하시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레이스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는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들이 화평과 인격이 좋은 거죠. 인격이 좋은 거죠. 그런 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크리스천만 닮은 건 아니잖아요. 넌 크리스천도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긍휼로 자비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히려 더 도전받고 닮아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만큼 선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우리는 선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하지만 자주 만나서 소통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아, 맞지 않는데 만나야 되는 경우. 목사님. 네. 아니, 자주 만난대요.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하지만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또 그렇죠. 그쵸, 예. 네. 네. 그건 뭐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근데, 가급적 피하면 좋죠.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세요? 이렇게? 네, 교회에서 자주 뵙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초점을 흐리세요. 약간 초점을 흐리고 약간 네.
사시같이 하면서 멍하니 이렇게 보고. 아, 네. 아, 이, 가능하면, 빈도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고, 만남의 길이도 시간도 좀 짧게 할 수 있으면 짧게 해서, 만날 때 일목 요연하게 요점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을 싫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인데이 세미나를 하시면,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진영 목사님의,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소통, 관계. 네. 예.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데이, 예. 오십시오. 근데 정말 관계가 안 좋을 때는요, 저희 직원 중에는, 그 상사가 있는 문 앞도 지나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 화장실을 찾는데요. 혹시 나를 부를까봐.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 때는 사실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 관계가 어우러졌을 때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면 그건 풀려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내가 맡기는 건지 저 사람이 맡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를 우리가 지혜나 말재주나 뭐 이제 경험으로 풀려고 그러다 오히려 실수할 때가 많고 관계에 오히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싫은 사람을 체질적으로 싫은 사람을 좋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면 내가 좀 그릇이 넓어지거나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여주시거나 뭐 이제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죠?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 목사님 하신 말씀에 이제 동의가 되는 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하는 부분이라 특별히 이제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극히 제한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이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또 관점들은 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작은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한다면 크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좀 많은 예, 그런 작은 하나의 나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큰 변화를 또 가져올 수 있다는 네. 것도 신슈가리님은 싫은 사람을 계속 마음으로 축복한대요. 아멘. 네, 이건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저는 장점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많은 나쁜 점이 있지만 아니, 그래도 이건 또 장점이야. 그렇게 나가면 조금 낫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저의 나쁜 점을 생각해요. 아, 그거 밤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지. 너무 많아서? 나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네. 이게 은혜 원리거든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내가 나도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빈파팔린 예. 반갑습니다. 공유공사님 예. 기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OSKDH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싫은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무슨 방송인지 다시 한번 네 인데인 TV고요. 아 고민 타파. 또 여러분 궁금증 아무거나 사소한 것도 좋고 큰 네. 것도 좋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이 들으시면서 답변이 생각나시는 분 같이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주시는 고민들에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에 겉핥기식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하니까 길다고 싫어하시죠. 네,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또 이제 목사인데 다 세 명이 네. 목사에 대한 불만, 이런 목사 원한다. 아, 저 목사님들 이런 목사 되주세요. 이런 요청도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상처 안 받으니까 네. 예. 말씀해 주시고 귀담아 듣고 또 저희도 그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방송하시나요? 3일째 들어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이런 분 네.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목사님만 시간 되면 저희 할 수 있어요. 네, 네. 홀리라이트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에 한 번 더 할까요? 예, 뭐 예, 여기 말씀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또 미국 일정도 있는데 미국에 가서 인생 세미나 예, 합니다. 이 시간에 아마 방송을 하려면 미국에서 새벽
네. 4시, 5시. 5시, 그렇죠. 네. 생활 방송 한번 할까요? 예. 네. 나만 생활인. 네. 어, YHK님, 네. 오늘 처음입니다. 기대돼요. 했는데.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예, 그냥 답변도 해주시고. 목사를 만나면 이런 거 묻고 싶었다 하는 거. 네. 어. 아니면은 뭐, 불만도 괜찮고요. 근데 사실, 네. 목사 되고 나서 참 그, 몇 가지 이상한 증상이 밥 먹으러 가면 제 옆자리에 앉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목사 대하는 게 우리나라 성도들에게 불편한 건데. 네. 저도 좋네요. 아기가 자는데도 그냥 켰어요. 결국,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목소리 크게 할 때 깼어요. 애가 깬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아는데.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 그럼요. 아이는 잘 때가 제일 이쁘죠. 잘 때가 제일 이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깼기 때문에 밤에 잘 잘 거예요. 아, 그렇게 믿어야죠. 네. 아, 저 지금 처음 봤네요. 네. 옆에 막 하트가 막 터지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 예. 그걸 이제 보셨어요, 3일째. 네네. 마지막 날. 아, 이게 약간 별풍선 같은 느낌이군요. 네. 아이고. 마음이 부유로워집니다. 공유공사님 제가 크게 켰다고. 네, 퇴근은 너무 힐링되는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어, 주야님이 목사님들은 어떤 인도하심으로 목사가 됐느냐. 네. 아, 또 반대로 뭐, 어떨 때 힘드냐고. 저는 이제 그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목사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수를. 그럴 수 있죠. 저혈압이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저도 약간 그런 게 저혈압. 여기 고혈압이네요. 아, 저도 저혈압이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거 나는 목사가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그것도 힘들었고, 또 제가 이제 목사하기 싫었던 거는, 그냥 일반 성도면 목사에 대해서 되게 흉을 볼 수 있는데, 내가 같은 목사 그룹이 있으면,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욕을 먹는 입장이니까 인간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제일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주실 때는 뭐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특별히 여자였기 때문에 저는 여자 목사 정말 싫어했거든요. 기도원 원장님 같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저는 뭐 하게 되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원래 교수님이셨어요. 철밥통 아주 돈도 잘 벌고 계셨는데 학장님이셨죠. 그걸 딱 던지고 가자. 이렇게 학력을 보직으로 다 하는 거고요. 어떻게 그만두실 수 있었어요? 예? 아 너무 지금 듣는 분이 밑도 끝도 없이 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목사님들은 어떻게 인도하심 받았냐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루터처럼 막 벼락이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아,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을 경험했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우리도 모르는 다메섹이 있었네요. 네. 예, 그랬습니다. 네. 또 목사님 그럼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목사로서 질문이 밑에 있네요. 힘들지 않습니다. 아. 네, 너무 행복하고요. 주님이 불러주신 그렇죠. 귀한 사명인데. 아 그럼요. 네. 다 행복하죠. 저는 눈에 우수가 가득 우는 거야 지금? 저 힘든 거 얘기해도 돼요? 네. 같은 목사가 나를 시험들게 할 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목사로서 최소한의 뭔가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놔버릴 때 너무 실망이 되네요. 같은 목사로서 목사의 디그니티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아 나도 목사를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일 힘들 때가 나 스스로가 이렇게 목사 답지 못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저는 반대인데요. 그래요? 네. 너무 나올 때? 그러니까 너무 목사 같았을 때 좀 아 전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세 명이 뭐 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그 이렇게 듣는 말들이 있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실 만한 말이지만 저희는 이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얘기가 아 목사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이 최고죠. 네, 되게 칭찬 같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의 목사님들에 대한 좀 너무 좀 부정적인 인식이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사실 그래서 목회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워낙 목사님들도 많고 나까지 왜 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누가 좀 할래?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자원하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 잘할 마음은 없지만, 네. 아무리
미친 짓 같고 정말 새로운 일이라도 제가 자원할 마음은 있어서 이제 했어요. 이제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신학교 가보니까 이제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이 가장 좀 어떤 틀에 박힌 사고, 네. 고정관념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좀 깨는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고, 또 저희가 이 홍보 문구가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있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네, 이게 뭐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꼰대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목회자도 좀 그렇게 인식되고 너무 많이 꼰대. 남의 이야기 안 듣고 자기 얘기 많이 하고. 정말 대박 꼰대죠. 아, 네, 저 불만을 저쪽에서 얘기하는. 아, 우리가 자기 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좀 이런 예. 하트가 터지고 있어요 지금. 분출과 필요하기 때문에. 웨인보우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아무 캐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도 편하게 답하고 있는데요. 질문 정리가 안 되신다고? 네, 정리 안 된 질문 좋습니다. 해피모니님. 아, 말씀을 잘하셔서. 네, 그렇죠. 아, 정말요? 목사님들 같으셔요. 아, 네. 말만 잘하는 목사. 예. 네. 근데 사실 목회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분보다 훨씬 낫고 또 되게 막 거룩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에 거절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는 거니까 여러분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축복의 날이죠. 저는 정말 농담 아니고 네. 평신도들 보면서 목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도 동감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그러는데 제가 목사 아닌 청년 때가 훨씬 더 할 말 더 하고 또 왜냐하면 그 성도 대 성도로서 어떻게 보면 헌신도 강요할 수 있고 또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좀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 되고 나서 오히려 네. 위축되고 이렇게.